저희는 메가 롯데 CGV입니다. 야후. 2017년 7월 5일 스파이더맨 홈커밍이 개봉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꼭 장수하는 시리즈의 스파이더맨 되길 바라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과거 레전드 영화를 돌아보는 영화 잡설 방송 8번째 시간 샘 레이미 감독의 스파이더맨 2입니다. 자, 스파이더맨 2 개요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6월 30일 날 개봉했고요. 런닝 타임 126분, 전국 관객 수 약 236만 명. 이 중에 다섯 명이 접니다. 네. 월드와이드 스코어가 스파이더맨 3편, 1편, 2편 순서대로 해가지고 스코어는 3편 중에 가장 좋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평가는 2편이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렇다고 해서 망한 영화는 아니에요. 맞아요. 3편 절대요. 중에 가장 낮을 뿐이지. 지금 역대 순위에서 네. 100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3편 다. 그리고 감독은 샘 레이미, 이블 데드 시리즈, 그루지, 그리고 최근에 메인 더 다크, 그리고 네. 드래그 미 투 헬 뭐 이런 거. 그렇죠. 공포 영화 전문 감독이죠. 그렇죠. 네. 주연은 또 피터 파커의 토비 맥과이어, 메리 제인 왓슨의 키어스틴 던스트. 야, 커스틴 던스트라고. 커스틴 던스트야. 해리 오스볼의 제임스 프랭코. 미거치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응. 닥터 옥토퍼스의 알프리드 몰리나. 네. 그리고 JJ의 JK 시몬스. JK 시몬스 같은 경우에는 DC 영화에도 출연하시게 됐죠. 네. 고든 정장으로. 제임스 프랭코는 이 영화를 통해서 거의 뭐 데뷔했다고 봐도 느낌이 그쵸. 국내 팬들한테는 스파이더맨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으니까. 그쵸. 그때부터 될 줄 알았어? 아, 그럼요. 반면 토비 맥과이어는 스파이더맨 이후에 국내 팬들한테 인상적으로 남은 게 많이 없잖아요. 위대한 캐치비. 위대한 캐치비가 성적이 안 나. 아니, 그것도 있잖아. 말 타는 거. 말? 응. 바보도 못 봤냐? 정유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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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은 제77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시각효과상, 그리고 제30회 세턴 어워즈에서 최우수 각본상, 감독상, 나무주연상, 특수효과상, 판타지 와. 영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히어로상 1위를 아, 진짜로 내가 줬어요. 아, 일단은 제30회 세턴 어워즈에서 거의 다 받았다고 보면 돼요. 휩쓸었네요. 아, 휩쓸었어요 그냥. 근데 이게 제 마음의 히어로상보다 권위가 있겠죠? 내가 오늘 스파이더맨 얘기만 나와 조금 헷갈려서 하는 면이 있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헷갈려서 해요. 이 영화만 보면은 자, 그러면 스토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스파이더맨 1편에서 이제 실험 중이던 거미에게 물리고 네. 스파이더맨이 된 피터 파커가 찌질하고 가난한 피터 파커로서의 그 학업 그리고 생활고 네. 연애 문제 등을 겪으면서도 네. 이 뉴욕의 영웅 스파이더맨 활동을 하고 있던 중에 네. 급작스레 네. 자신의 능력이 사라지는 이상한 경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그러던 중에 아버지 일을 대신해 나가던 네. 해리 오스본이 닥터 옥타비우스 박사의 실험을 지원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네. 그 성과를 보려고 한 자리에서 네. 사고가 나게 되고 네. 닥터 옥타비우스 박사는 자신의 기계팔과 융합이 되어서 닥터 옥토퍼스로 네.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자신의 실험을 증명하려는 이 닥터 옥토퍼스가 은행을 털려고 하면서 네. 스파이더맨과 대립을 하게 되고 네. 이제 그 과정이 나와 있는 게 이 편의 주요 스토리죠. 네. 네. 자, 그러면은 오늘의 또 이제 주요한 시간이잖아요. 아, 그럼요. 뭐요? 스토리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또 있잖아요. 아, 그걸 또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준비는 했어요. 네, 화제잖아요. 네. 댓글이 아주 난리예요. 난리가 현실에서는 되게 찌질하고 막 히키코모리고 막 이제 연애도 잘 못하고 이런 남자가 게임에서는 완전 만렙 최고 영웅인 거야. 아. 근데 자금이 이렇게 따로 버는 게 없잖아. 응. 그러니까 월정액을 못 꺼내가지고 위기에 빠지는. 옥동 얘기 아니야? 닥터 옥토퍼스. 그러네요.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자, 그러면 또 오늘도 네. 스파이더맨을 알려면 원작을 또 알아야 되는데 이 대형 팬들 두 분이 또 계시다 보니 대형 팬들 두 분이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파이더맨이 된 계기는 코믹스도
영화랑 똑같습니다. 네. 방사능 거미에 물리면서 이 고등학생이던 피터 파커가 스파이더맨이 되게 되고요. 네. 코믹스에서는 이제 그 웹슈터라는 걸 통해서 거미줄을 발사하지만 샘 레이미판에서는 그냥 체네드 발사. 이것 때문에 한 뭐 영화 프로그램에서는 네. 실제 거미는 엉덩이에서 쏘기 때문에 네. 스파이더맨은 엉덩이에서 써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아 그것도 그렇고 네. 지금 체내에서 발사한다 그러니까 네. 조금 느낌이 이상하네요. 하얗고 중간에 나왔다 안 나오고 사실 쏘는 만큼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 구성 성분은 무엇이 근데 가난해 스파이더맨이 또 그래서 네. 많이 못 먹어서 이제 2탄에서 안 나온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죠. 능력 부전인 거잖아요. 능력 부전이 아니 맞죠 능력 네, 부전이 맞아요. 부전이 겪는 네. 거잖아요. 근데 부전이란 단어를 제가 다른 단어에 많이 써가지고 아 실제로 어감상 맞는 단어 깜짝 놀랐네요. 네. 어쨌든 원작에서는 웹슈터라는 기계를 이용한다. 그리고 닥터 옥토퍼스는 원작 코믹스에서도 한 과학자가 이제 실험을 하던 중에 네. 방사능에 노출이 돼요. 그래서 네. 기계팔하고 융합이 되면서 이제 팔다리가 8개인 이제 매드 사이언티스트로 표현이 됩니다. 네. 이제 초창기 설정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나중에 가서 이제 닥터 옥토퍼스의 좀 과거 같은 게 나와요. 네. 어릴 때 아버지한테 학대를 받고 왕따도 당했는데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어머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제 과학자가 되는 설정이 있는데요. 네. 또 어머니가 너무 과부를 해서 네. 연애도 막 잘 못하고 이런 상태로 그 과학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삐뚤어져 있어요. 근데 또 로맨티스트기는 해요. 이게 코믹스 설정 중에 하나는 이제 메이 숙모랑 결혼을 하는 설정이에요. 좋은 의도는 아니었어요. 네. 처음. 아 처음에는 메이 숙모가 무슨 뭘 방사능 시설 뭐 이런 거를 물려받게 원자력 시설 네. 이런 거 물려받게 되니까 그걸 랜덤하려고 뭐 여러 가지가 네. 있어요. 근데 어쨌든 사실 스파이더맨의 뭐 주적이라고 하면 사실 베놈이나 네. 그린 고블린을 더 많이 떠올리시는데 그렇죠. 좀 더 이제 그 아치놈이라고 하죠. 완전 그 상대편에 있는 네. 적의 개념으로서는 옥토퍼스가 좀 더 가깝습니다. 네. 왜냐하면 둘 다 불우한 과거 왕따였던 뭐 사연 같은 게 있고 공학도로서 이제 둘 다 과학의 라이벌 좀 더 이렇게 집중돼 있고 네. 방사능에 노출돼서 특이한 능력을 가졌다. 근데 이런 거에서 선택의 결과는 서로 히어로와 빌런이었던 그런 차이가 있는 건데 결정적으로 피터와 달랐던 점은 멘토의 차이였죠. 그렇죠. 네, 피터한테는 메이 숙모나 벤 산촌 같이 그런 걸 가다듬어 줄 사람이 있었지만 네. 닥터 옥토퍼스는 오히려 그 어머니랑 충돌을 해서 어머니랑 좀 싸우게 되고 어머니가 그 결과 돌아가시게 되는 등의 안 좋은 결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빠지게 되는 그래서 이제 그 관계가 네. 상당히 좀 질겨요. 네. 그리고 원작 코믹스에서 스파이더맨의 거의 초창기 빌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쵸?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3편부터 나왔거든요. 진짜 초기 때부터 나온 거고 꾸준히 나오지 않나요? 되게 많이 나오죠. 네. 그리고 스파이더맨에게 처음 패배를 안겼던 것도 닥터 옥토퍼스고 네. 그럼 옥토퍼스는 지금 들어보니까 성장 과정도 나오고 여러 가지 네. 과정들이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네. 주인공으로서도 한번 활약한 적이 있나요? 최근에 이제 스파이더맨 50주년 기념 이벤트 때가 커리어 하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때 이제 슈퍼리어 스파이더맨이라는 걸 했었는데 네. 이 스파이더맨과 이제 암으로 죽어가는 옥토퍼스 박사가 네. 서로 이제 기계를 통해서 정신이 바뀌어요. 그래서 닥터 옥토퍼스의 몸을 지닌 상태로 피터 파커는 죽었고요. 네. 그리고 피터 파커의 몸을 차지한 옥토퍼스가 네. 슈퍼리어 스파이더맨으로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게 혹시 팔달 그 기계 팔달 스파이더맨인가요? 한 그런 옷을 조금 쓰기도 했었고요. 피터보다는 좀 폭력적인 성향의 스파이더맨으로서 네. 하지만 히어로서의 본분은 뭐 있지 않았고 정의는 지키는 네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거죠. 다소 이제 막정스러운 스토리였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피터 몸 안에 잠들어 있던 정신이 다시 깨어나서 그 닥터 옥토퍼스와의 그 주도권 싸움에서 이기게 되면서. 다시 피터 파커로 돌아가고 그럼 옥토퍼스는 죽은 거예요? 네 현재는 죽어있는 상태죠. 아... 네 그런 상태로 나왔고 근데 그 사이에 피터 파커가 그동안 뭐 양심적으로 안 했던 일이나 하지 않았던 것들을 되게 많이 이루고 했어요. 되게 많은 학위도 따냈고요. 네. 파커 인더스트리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그 회사를 되게 잘 불려가지고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피터가 다시 원래 돌아왔을 때는 그 회사가 돈을 많이 잘 벌고 있었거든요. 네. 제일 피터 파커의 문제였던 가난을 네. 극복하게 해주는 결과가 되었죠. 아, 또 이런 물질적 풍요를 이루게 해줬다. 네. 신기하네요. 네. 네. 네, 뭐 그런 식의 되게 많은 접점이 있는 캐릭터죠. 적입니다. 네. 네. Spider-Man does whatever a spider can. 자, 스파이더맨 입덕 포인트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입덕 포인트 정크부터 한번 해보죠. 네. 저의 입덕 포인트는 샘 레이미의 연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있어요. 피터가 한번 행복하면 다음에 반드시 불행해야 된다. 네. 네, 그런 걸 스탠리가 만들어낸 개념인데 네. 일단 이걸 되게 잘
지키는 영화가 스파이더맨 2였던 것도 같고요. 네. 그리고 샘 레이미 특유의 연출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바로 샘 레이미가 이블 데드 때부터 이렇게 쌓아온 자신의 그 공포 영화적인 그렇죠. 연출들을 히어로 무비에 되게 잘 녹아져 있어요. 특히 옥타비우스 박사가 옥토퍼스로 탄생하는 그 병원 수술실 네. 장면 같은 거기가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네. 피 한 방울 안 나오지만 정말 고어한 장면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네. 그림자로서 표현을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바닥에 손톱 긁혀지는 네. 장면이나 이런 거는 정말 히어로 무비에서 등장한다고 보기 좀 어려울 정도로 네. 무서운 장면들이 많은데 이런 걸 통해서 닥터 옥토퍼스라는 그 적을 좀 더 네. 드라마틱하게 만드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닥터 옥토퍼스가 이제 메리 제인을 납치하려고 하는 장면이나 이런 데서 네. 등장할 때 이렇게 갑자기 점점점 커진다던가 뭔가 여러 가지 연출들이 좀 연극적이면서도 그런 공포 영화적인 연출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명을 참 적재적소에 잘 쓰시는 감독님 같아요. 비명. 그거를 되게 저는 연극적인 느낌을 받는 네. 거냐면은 그 비명 지는 타이밍에 네. 이렇게 옆에서 아 이렇게 지는 게 아니에요. 화면 정 가운데서 화면을 보고 아 질러요. 그래서 긴장감이 영화 내내 좀 끊이질 않게 만드는 효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잘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저는 스파이더맨 2를 볼 때 그냥 히어로 무비가 아니라 하나의 좀 공포 영화 연출로서만 봐도 기법으로 봐도 네, 되게 많은 것들이 보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스파이더맨이 떨어진 장면이 네. 뭔가 공포스러운 건 아니지만 되게 효과적으로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벽에서 부딪히고 뭐 자동차로 떨어지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공포 영화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아픈 감정들을 네. 정말 극한으로 표현을 해놨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아, 저는 고소공 포인트 느꼈어요. 고소공 포인트 느꼈다고? 네. 저의 입당 포인트는 네. 흔하다입니다. 흔하다? 이거 애매모호하게 좀 흔하다. 했는데 흔하다라는 대중성이 게 높다는 건가요? 대중성보다도 공감대가 높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일단 뭐 알바라는 개념이 나오죠. 네. 히어로가 알바한다는 거는 사실 원작이 있었지만 네. 영화로서도 아, 쉽지 않은 부분이었어요. You're fire! 그렇죠, 그렇죠. 이게 알바라는 소재를 쓰다 보니까 네. 우리들의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 이야기랑 비슷한 게 뭐냐면 다른 분들이 딱 물어봐요. 유튜브 이거 직업으로 하시는 거냐고. 응, 맞아, 맞아. 잘 나가는 히어로들은 유튜브 직업으로 하시는 거죠. 우리는 우리는 직업을 하고 있는데 알바가 사실 필요한 상황이 돼요. 그렇죠. 그런 느낌. 제가 가끔 생각해요. 네. 이 일을 하면서도 그 밑에 편의점이 있거든요. 네. 편의점에 알바 구함이 보일 때마다 구인 광고 보여야지. 네. 그 얘기를 정확히 저희가 전에 저녁 먹고 이렇게 오는데 카페 앞에 저희 바로 네. 밑에 네, 맞아요, 카페에 맞아요. 알바 구함 딱 그게 있는 거여서 저녁에 저거를 할까? 나도 항상 그런 생각하면서 계산을 막 하게 되는. 제가 이제 V3를 정품에 깔아놨더니 계속 써요.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초벌 번역 작가 구하 막 이런 거 있더라고요. 이런 게 자꾸 눈에 들어와. 아무튼 피터 파커의 삶이 우리네 그렇죠. 삶이랑 비슷하다. 네. 거기다 이제 돈 문제에 대해서 네.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 계속 고지서가 오거든요. 고민용 가입하라고 오죠. 네, 고지서도 그러고 이제 핸드폰으로도 네. 연락이 매일매일 오는데 체납요금 있으신가요? 이제 보면서 아 피터 파커도 정말 힘들게 살고 있구나라는 거를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웃음을 드리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렇지 똑같은 거야. 카드사가 거기는 뭐 집주인이나 똑같은 거예요. 딱 우리 월급 들어오면 렌트! 월급! 렌트! 거기다가 이제 숙모가 나오는데 네. 부모님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 모셔야 되는 모셔야 되는 효도에 대한 마음 이런 것들도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자친구는 뭐 저는 아니지만 20대 분들이 많이 공감할 수 있는 네. 내가 짝사랑하는 어떤 상대 거기에 대한 바람맞음 네. 거기다가 뭐 다른 남자친구가 네. 있으면 거기에 대한 아픔 이런 것들을 그렇죠. 느낄 수가 있죠. 거의 중간에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뭐야?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냐? 난 남자친구가 있어! 야. 좋아할 수도 있잖아! 그렇지. 사실 근데 그 여자친구도 어떤 대답을 듣기 원하는데 뭐, 네. 남자는 또 이제 뭐 돈이든 뭐 어떤 자기 사회생활이든 현실이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뭔가 그런 것들을 공감할 수가 있는 거죠. 저도 20대 초반에는 그랬거든요. 그리고 꼬여있는 친구관계 절친인데 꼬여있어. 아, 맞아 맞아 맞아. 최근에는 또 이제 안전에 대한 얘기도 여기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봐서 우리네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지 않은가. 드라마성이 강하다. 네. 사실 제가 스파이더맨 2를 기억했을 때는 네.
스파이더맨이 활약하는 영상이 더 많이 내리가 남았어요. 네. 그런데 사실 막상 다시 2를 꺼내서 보다 보니 네. 드라마가 더 강한 느낌이 도비 맥과이어가 더 막 기억이 네. 그렇죠.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이 실패한 이유가 이 드라마적인 요소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저 동의합니다. 네. 자, 인썸은 어떤 게 있던 포인트였나요? 저는 닥터 옥토퍼스, 옥타비우누스 아... 그 헤어스타일 잘 보면은 투블럭 컷의 선두주자예요. 여기 뒤에 보면은 근데 좀 어설프지 않냐? 아, 그러니까 당시의 기술의 미장센의 미흡이라고 봅시다. 당시에요. 그렇죠. 원래 원작 코믹스에서는 바가지 머리하고 아, 아 그래요? 그게 요즘 약간 유행하는 거 그렇지. 아무튼 저는 옥토퍼스 박사라고 생각한 게 기계팔, 기계팔이 아, 메커니즘 그 메커니즘 너무나 멋있는 게 당시에도 기사로 접했을 때 이게 나사랑 MIT 공대에서 직접 같이 1년 동안 기획해서 아, 만든 팔이에요. 그래. 축소하는 7-6개 피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게 또 이게 관절이 이게 진짜 뱀처럼 네. 유연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 저 잘 만들었다. 되게 잘 만들었다. 실제 구동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움직일 때 오늘 신에서 보면 이게 이렇게 촉촉하게 네, 나오거든요. 이게 그거 보면서 좀 성스럽게 느껴졌어요. 저는. 되게 리얼하게 느껴졌어. 그 영화 그 표현을 위해서 쏟은 그 사람들의 열정이 너무 대단하다고 느껴져가지고 저는 이게 딱 포인트다. 거기다가 이제 벽에 막 매달릴 때도 네. 막 네 개가 같이 이렇게 다닥닥닥닥 하는 거랑 그쵸 이렇게 쾅쾅 잡고 움직임이 미묘하게 네 개 다 동시에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은근히. 그래서 좀 더 리얼했던 거죠. 그렇죠. 거예요. 저는 이제 영화 내에서 또 빌런화 되기 전에 그 닥터 옥토퍼스랑 그 피터 파커가 둘이 나누는 대화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피터 파커의 롤모델이 그 영화상에서는 옥타비우스 박사가 이제 피터 파커의 롤모델이지 않았을까. 네. 왜냐면은 그 연애에 대한 조언이나 과학자로서의 삶 또 그리고 도전의식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드라마가 더 부각될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또 친구랑 또 엮여있기도 하고 아, 그렇죠. 친구가 스폰서이기도 하고 옥토퍼스가 네. 입덕 포인트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고요. Spider-Man. 자 이번에는 스파이더맨 명장면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명장면은 자 인선부터 피터 파커랑 메리 제인이 그 카페에서 대화를 나눕니다. 서로의 인연에 대해서 좀 대화를 그렇죠. 나눌 때 갑자기 스파이디 센스가 휘잉 하면서 그래서 뒤에 차가 확 나오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닥터 옥토퍼스랑 대립을 하고 벽돌에서 빵 하고 일어났을 때 되게 만화적인 연출인데 아 맞아요 맞아요. 저는 그 만화적인 연출에서 오는 그 카타르시스가 팍 느껴졌어요. 아. 그래서 이 안경을 그 힘이 돌아온 걸 딱 암시하잖아요. 요거까지가 너무 명장면이었잖아요. 이거요. 나 화났다 프리자! 그러니까 그게 이게 되게 실사 영화에선 잘 느끼기 힘든 감정이에요. 실사 영화를 봤을 때는 조금은 만화적으로 표현이 됐던 네, 그렇죠. 토비 맥과이어가 사실 감정을 드러내는 연기를 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그 부분에서 가장 분노가 찼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전 3에서 춤췄을 때가 더 분노가 느껴지긴 했어요. 되게 잘한다 그거. 그 애니메이션을 워낙에 좋아하는데 애니메이션으로 표현되던 이 느낌이 영화로도 표현되니까 너무 카타르시스가 와서 저는 그 장면이 가장 명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 화났다 프리지어. 자, 저는 스파이더맨 복장을 버리는 장면을 명장면으로 꼽았는데요. 아, 쓰레기통에. 그렇죠. 메리 제인에 대한 사랑과 네. 스파이더맨의 정의를 놓고 이제 갈팡지팡을 하던 때였죠. 내적할 때. 예, 네, 그때 꿈에서 삼촌의 모습을 이제 떨쳐버리면서 삼촌 꺼져! 하면서 떨쳐버리고. 못해 먹겠어요, 삼촌. 네, 피터 파커로도 이제 돌아가려고 하면서 이제 히어로에 대한 이제 포기, 고민, 네. 고민들이 많아지던 이 시기가 저는 가장 명장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네. 부분이 왜 명장면이라고 하냐면은 네. 기존의 뭐 원작들을 이제 차치하고 네. 영화적으로만 봤을 때는 이 캐릭터들이 영웅에 대해서 네. 히어로에 대해서 이 고찰을 좀 심각하게 해본 적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다크나이트 이전이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뭐 배트맨이나 슈퍼맨 뭐 하다못해 뭐 스폰 네 뭐 스폰 네. 고민 많죠. 아니 너의 고민을 물어본 게 아니야. 너의 고민을 물어본 게 아니야. 일상적인 고민들은 많았었는데 네. 정말 고찰을 한다는 느낌은
이 스파이더맨 2에서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후에 대한 이 마블이 가야 되는 방향성에 대해서 뭔가 제시를 한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 감정이 정말로 충실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정말 이 현실과 영웅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또 거기서 또 히어로의 힘을 또 잃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 왠지 공감대가 가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저도 여기 또 오늘도 또 이렇게 힘을 실어주게 되는데 아까 마블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스파이더맨 이 트롤로지 시리즈라고 부르는 샘 레이미 버전이 지금의 마블 케인 파이기한테 영향을 많이 줬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지금의 마블의 방향성을 많이 잡아주는 시리즈가 바로 이 시리즈가 아닐까. 히어로에 대한 새로운 장르를 쓰게 됐던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해봅니다. 자, 장크는? 저는 이제 OCN 같은 데서 네. 꼭 그 이 장면 나오면 저는 멈추게 되는 장면인데 아, 채널 고정하게 되는 장면. 그죠, 그죠. 기차 씬? 아니에요. 스파이더맨하고 옥토퍼스가 이제 은행 그 주변 건물에서 싸우는 장면. 아. 일단 처음에 은행에서 시작할 때부터 좋았어요. 네. 동전꾸러미를 던지고 뭔가 금이 팡팡 터지면서 피하고 막 이렇게 막 그런 네. 것도 좋았는데 메이 숙모를 납치하고 건물 외벽에 올라가게 되죠. 네. 그러면서 스파이더맨하고 이제 옥토퍼스가 아슬아슬한 네, 싸우게 되는데 이게 대부분의 액션 씬은 평지 네. 아니면은 뭐 복잡한 구조물에서 싸우더라도 카메라가 대부분 이렇게 1:1의 구조를 가지고 네. 이렇게 장면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상태에서 싸운단 말이에요. 그렇죠. 벽이 타고 네. 있다는 느낌이 제대로 들죠. 그 벽이 돌아가고 카메라가 돌아간 상태에서 펼쳐지는 액션들이 스파이더맨의 그 거미적인 움직임하고 네. 이 옥토퍼스의 그 기계팔들의 네. 그 역동적인 게 되게 많이 살아나는 거예요. 또 합 자체가 네. 웬만한 영화에서 볼 수 없었던 되게 창조적인 네.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영화를 가도 어느 스파이더맨 영화를 가도 이 정도로 예. 싱크빅한 장면이 예. 없을 것이다. 싱크. 네. 저도 참 좋아하는 장면인데 그게 유일하게 스파이더맨 2의 좀 오게 티예요. 왜요? 왜냐면은 닥터 옥토퍼스 자체가 영화 내에서 완력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스파이더맨을 상대할 수 있을 만큼 완력이 센 캐릭터는 아닌데 이 기계 말고 그쵸 자기 완력. 네. 근데 그 빤치를 먹고서 버틴다든지 방사능 먹고 강해졌다고 하면 되지. 저도 아니, 좀 사실 그게 조금 아니라 그냥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다. 스파이더맨 자 그러면은 감상평 남기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볼 때마다 재밌고 정말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네. 히어로 영화의 좀 매력을 못 느끼시는 분들한테 일단 입덕작으로 입문작으로 추천드리는 작품 중에 하나고 그리고 어린 시절 이제 극장에서는 사실 옥토퍼스 박사의 그 결말이 네. 상당히 이제 되게 찝찝하고 아쉬웠거든요. 좀 큰 네. 대결 없이 끝나는 것 같아서. 근데 여러 번 보다 보면은 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 주제의식의 관철? 네. 그게 좀 잘된 영화인 것 같아요. 다른 히어로 영화들이 조금 욕을 먹는 경우들이 초반하고 뒤에 결과랑 너무 차이가 나서 네. 그런 것 때문에 되게 붕뜬 느낌이 많이 난다고 하면 결국엔 힘으로 때려부시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거 네.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래도 그 주인공들이 가져갔던 스탠스? 그런 것들이 끝까지 잘 그 관철되어 있는 영화다. 그래서 네. 홈커밍 보시기 전에 꼭 한번 다시 보셨으면 좋은 영화인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짧게 준비했고 네. 사실 좀 놀랬던 게 네. 홈커밍의 그 캐치프라이즈라고 했나? 네. 그게 전 이 말인지 몰랐어요. 모르고 썼어요. 뭐요? 가장 우리에게 친숙한 히어로. 우리들의 언제? 이야기라고 감상평을 하고 싶었는데 친숙한 히어로가 홈커밍의 네. 그거라면서요? 아 이게 캐치프라이즈예요? 네가 아까 얘기하지 않았어? 아 그게 아니, 홈커밍이 아니라 스파이더맨이 항상 하는 게 친절한 이웃. 스파이더맨. 아, 친절한 이웃. 네, 친절한 이웃. 극중의 대사로도 나와요.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친숙하고 그냥 우리 얘기 같았어요. 그냥 우리가 만약에 어떤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우리한테 힘이 있었다면. 그렇죠. 우리에게 힘이 있었다면, 힘이 생긴다면 이런 상황에 처해질 것 같다. 뭔가 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결과적으로 힘이 있어도 돈을 못 버는 건 똑같구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격적인 감상평을 하기 전에 되게 저한테는 좀 묘한 영화예요.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아니, 사랑한다고도 얘기하고 고등학교 때 봤다 그랬잖아요. 네. 그때 갖고 있는 그 히어로에 대한 동경심이라고 해야 되나? 동심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요 최근에 읽어주면 다시 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대로 있어가지고 지금이 분명 그때보다 더 많이 알고 그때보다 더 시야도 넓고 많은 것을 캐치할 수 있겠는데 자꾸 그때의 원점으로 돌아가게 돼서 이 영화는 다른 거 영화적으로나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못 보겠더라고. 그냥 좋아하는 거야? 그냥 좋아하는 네. 굉장히 like it 하는 love it 하는 영화라 이거 어떻게 리뷰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나마 그래서 쥐어짜고 쥐어짜서 생각한 게 만화와 영화의 갭이 이렇게 만나면 시너지가 이렇게까지 날 수 있는 영화다라고 좀 보고 싶고요. 대단한 칭찬이네요. 사실 마지막에 준비했던 게 지금의 마블의 어떤 지향점을 먼저 미리 보여준 영화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까 써버렸기 때문에 오늘도 여기서 중도 하차하게 되는 마무리 정말 한 개 같아요. 그리고 이거 오늘도 사실 길어요. 예. 지금 7 줄이네요. 오늘은 되게 시적으로 준비했거든요. 에. 추억이 극장판에서 5번 모았다. 시간이 흘러 32세의 지금의 내가 다시 일기를 써왔냐 너는. 돌아간 듯한 느낌을 받아서 막 이렇게 써왔는데 굉장히 저를 원점으로 돌아오게 하는 만화다. 어. 저의 초심이다. 이게 게임이었으면 인터페이스 초반에 얘한테 무슨 초기야 설정 초기야 게이지나 뭐 스톡 같은 게 있으면 계속 툭툭툭툭툭 근데 다시 봐도 네. 다시 보고서 집에서 또 이러고 있더라고 천천 보고 역시 동심에 돌아갈 수 있는 네. 그런 영화였다. 보통은 피터팬 같은 걸 보고 이럴 텐데 피터 파커 보고 그러네. 그러네. 저는 네. 피터 그래서 피터인 거야. 자 그러면은 네. 저희 메가롯데 CGV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메가 롯데 CGV 였습니다.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See you at the Spider-Man. ADBC